바디빌더 보캐빌더 종합정리 제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캐빌더는 매일 하는 보캐빌더는 3분짜리 영상인데 그중에 단어 정리는 뒤쪽 부분만 보면 한 1분 정도 걸리고 이 보캐빌더 종합정리는 그거를 7일치, 일주일치를 모아서 약 10분에 걸쳐서 설명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즉, 매일 올라가는 보캐빌더는 하루 3단어. 그 다음에 이 일주일에 한번 올라가는 이 보카빌더 종합정리는 일주일 7321 21단어를 10분 정도의 시간에 정리하는 그 강좌가 되겠습니다. 8일차에는 표제어가 broad, 넓은, abroad, 해외로, aboard, 승선한, 탑승한 이세 단어였습니다. 암기 방법은 여기 로드부터 어브로드까지는 스펠링이 road, 로드를 공유하는구나. 그리고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겠지. 이 브로드가 넓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뮤지컬로 유명한 그 지역이 브로드웨이지 않습니까? 아마 넓은 길이라는 보통 명사가 이제 고유 명사화돼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은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광교 그러면 넓을 광 다리교, 넓은 다리 그런 쪽이 아닐까. 뭐 그리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뭐 현사동 하면 검을현 모래사니까 검은 모래동.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묵은성 하면 고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주도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뭐 어디 사람 수강? 아나 묵은성 사람 쪄? 묵은성 고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nyway, 다시 돌아오면 어보드 할때이 보드는 판자란 뜻인데 판자 위에 올라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자가 배의 갑판을 얘기하는데 갑판 위에 올라서니까 탑승한 승선한이 되고, 원래는 배 위에 승선함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뜻이 확대돼서 배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기차, 심지어 버스까지 다 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ship이라는 단어, 배란 단어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뭐 물건을 운송하다인데 기차나 뭐 트럭으로 운송해도 지금 shipp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일차는 리듬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a damp camp on a ramp. There is a damp camp on a ramp. 경사진 곳에 축축한 천막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damp camp ramp는 다 amp을 공통 스펠링으로 하고 있는데, 앞단어만 바뀌고, 이 damp는 축축한 물기가 있는 이런 거고, 심지어 damp는 명사, 형용사, 동사가 다 돼서, damp, 물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물기를 만들다 물을 끼얹다, 예를 들어 그 다리미질할 때 이렇게 쭉 뿌리는 거, 그래서 댐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캠프는 이렇게 텐트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진영, 천막, 막사 이런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에 램프는 이렇게 비탈진 경사면 일체를 다 램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 계단 옆에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경사로 해서 쭉 바퀴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사로도 램프고, 이게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로 진입하려면 이렇게 경사면을 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램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보드 보면 묘기 부리는 스케이트 이렇게 경사진 고기도 램프라고 합니다. 즉 비탈진 경사면은 다 램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요 R이 아니라 혀가 앞에서 앞쪽에서 입천장에 닿아서 말하는 L, LAMP. 램프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두는 거는 데스크 램프, 테이블에 두면 테이블 램프라도 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 빛을 내는 건 그건 LAMP, 램프고, 여기 경사로는 RAMP, 램프였습니다. 다음에 10일차는 타이트의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였는데, 요게 아마 저는 그 뉴스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영국 보리스 총리가 영국은 그 준비가 안 돼서 코로나19 방역 준비가 안 돼서 집단 면역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다 같이 걸려버리자, 다 걸려서 빨리 면역을 갖추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가능했던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률은 생각보다 낮죠. 메르스나 이런 거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렇게 고생할 때 빨리 걸려서 빨리 이거 진행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총리로서 무책임하게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 널드와 허드는 ERD를 공통으로 하는데 널드가 범생이 덕후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허드는 무리 집단입니다. 그래서 herd of 뭐 elephants 하면 뭐 코끼리 떼, 그 다음에 goat 뭐 herd of 뭐 goats 하면 염소 떼 이런 식의 집단을 얘기하는데
널드 허드 이뮤니티 커뮤니티를 이렇게 짝을 이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뮤니티와 커뮤니티는 역시 뮤니티를 공통하는데, 이 뮤니티가 그 듀티 의무란 어원을 갖고 있고, IM은 마이너스 컴을 함께 놨으니까 듀티가 없어지니까 의무가 없어지니까 면제고, 또는 그 병이라는 나쁜 것, 즉 하기 싫은 건 나쁜 것이 없어지는 걸다 이뮤니티라는데, 바이러스에서 면역이 된다. 그다음 군대 면제가 된다. 군 면제, 세금 면제가 된다. 이뮤니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컴은 함께 하니까 의무를 같이 하는 게 공동체죠.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 하면 지역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암기 방법은 이거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국회의원 생각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대부분 범생이고 떼로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면제가 엄청 많죠. 그래서 널드 허드 이뮤니티 커뮤니티, 범생이 집단 군면제 공동체. 아, 이게 농담입니다. 진짜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를 위해서. 널드 허드 이뮤니티 커뮤니티, 범생이 집단 군면제 공동체. 다음 11일차 보겠습니다. 11일차는 컴플러먼트와 컴플러먼트가 여기 스펠링 가운데 I하고 E만 빼고 또 발음이 똑같은 동음, 같은 발음의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동음 이의어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 아이가 있으니까, 자, 아이는 칭찬해주고, 여기 이빨, 빠진 이빨은 보충하고, 그러니까, 아이, 그 다음, implement는 실행하다 도우라는 뜻인데, 야, 아이는 칭찬하고, 빠진 이빨은 보충해서, 임마, 빨리 실행해라. 아이는 칭찬하고, 빠진 이빨은 보충해서, 임마, 빨리 실행해라. implement 실행하다. 참고로, implement는 명사로 사용되면, 도구 또는 기구라는 의미로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드닝 임플러먼트 하면 원의 도구, 원의 기구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빠진 이빨을 보충하다, 그거 임플란트 아닙니까? 그거는 임플란트, 플러먼트가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임플란트, 식물, 공장이란 플랜트 앞에 IM이 붙어서 뭔가를 이식하다, 이빨을 잇몸에 박아 넣는 거죠. 그거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플랜트만으로도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이 심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보컬별도 종합정리 들어와서 12일차 보겠습니다. 12일차는 발음이 dessert, desert, insert. desert 사막만 앞에 강세가 있고, dessert하고 insert는 다 salt 뒤에 강세가 있는데, 후식이라는 게그밥 먹고 정찬을 맞고 나서 먹는 뭐 커피, 콜라, 사이다,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건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여기 앞에 DES이기 때문에 S가 두 개인데, 사막에 가져가면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S 하나, S 하나가 쓱 녹아서 하나만 남죠. 암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발랐는데 사막에 갔더니 S 하나가 녹아버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판기, 밴딩 머신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인서트 집어넣고, 끼워넣고, 콜라를 뽑아 먹었다.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디저트, 후식, 아이스크림 후식, 데저트, 사막. 아이스크림이 사막에 갔더니 S 하나가 녹아버리더라. 그 다음에 insert, 동전을 in, 안으로 집어넣었다, 끼워넣었다, 삽입하다, insert. 참고로 여기서도 명전 동우라서, 여기 사막에 desert면 사막이라는 명사인데, 발음을 스펠링으로 그대로 놔두고, 발음을 dessert랑 똑같이 dessert라고 발음을 해버리면 의무나 책임을 져버리다, 이행하지 않다라는 동사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세한 거는 우리 이 보카빌더 말고 위기영 단어 시리즈에서 뭐 아마 더 자세하게, 아까 임플란트도 그렇고 디저트도 그렇고 다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일차 하고 14일차는 관련돼서 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3일차는 AG를 공통으로 하는 단어들을 모았는데, AG 나이, KG 세장, Courage 용기. 암기하는 방법은, 나이를 세장에 집어넣고 가둬둘 용기. 나이를 세장에 집어넣고 가둬둘 용기. Age, KG, Courage. 참고로 Age는 명사로 나이지만 동사로는 숙성시키다, 오래되게 만들다, 나이 들게 만들다 이런 거 있어갖고, Anti-Aging Cream 하면 반대 Age니까 나이를 안 먹게 하는, 젊어지게 하는 크림, 이렇게 된 거죠. Anti-Aging Cream. 그게 여기 Age, 나이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커리지 앞에, 요 커리지 용기 앞에 인을 넣으면 엔터가 방 안으로 들어갈 때그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 전치사 인의 변형된 모습인데, 용기를 집어넣어서 격려하고, encourage 격려하고, this는 마이너스 개념인데, 용기를 빼앗아서 discourage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커리지에서 COU를 빼면 레이지만 남는데 이 레이지는 분노입니다. 왜 분노냐면 뭐 아무리 순둥이도 뭔가를 용기를 줬다 뺏으면 화가 나겠죠. 줬다 뺏으면 화가 난다. 레이지, 분노. 그래서 요 13일치하고 14일차는 모아놨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포리지 뭐 채집하다, 먹이 이런 단어도 있고 그런데 그 역시 더 확장된 거는 위기형 단어 쪽에도 다르기도 하고 우리는 보카빌더는 하루 세 단어, 1분 만에 세 단어 암기하기. 그 다음에 보카빌더 종합 정리는 10분 만에 21단어 암기하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이를 세 장에 집어넣을 용기, 용기를 넣어서 격려하고 용기를 빼서 좌절시키고 줬다 뺏으니까 화를 내고 rage, encourage 격려하다, discourage 좌절시키다, rage 분노하다. 예, 이상 보카빌더 종합 정리 2주차 제이였습니다.